뉴스 속보. 김흥국, 성폭행 주장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간다.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는 손해배상 여권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김흥국은 소장의 의혹 제기로 연예계 생활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설계사였던 A씨는 지난 14일 MBN 인터뷰에서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없었다며 부인 A씨가 자신의 소송 비용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첫 만남부터 의도된 접근이란 의심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같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치며 사과를 안 하니 금전적으로라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구체적 금액은 이야기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다.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